행준산성 우리 정회장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자, 한 주 동안 잘해 주셨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늘 이렇게 신청해 주신 우리 행준산성 정회장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날씨 장난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덥죠. 와, 폭염이더라고요. 또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진짜 무더위 장마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회원 여러분들 이 건강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잘 드셔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맛있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원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우리 그 행주산성 경매장 회원신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오늘 오셨는데, 그, 이거 들어보셨어요? 국내 유일하게 산 속에서 소저 흑돼지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흑돼지는 뭐 진짜 사람팔씨가 보죠. 이 사과, 감자, 블루베리 정말 좋은 거 먹죠. 자라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건강한 흑돼지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맛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우리 행주산성 경매장 회원이신 오늘 슬로 기초죠? 네, 오지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연결할게요. 형님.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분 목소리가 이쁘다고 하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는 크게 늘린다고 하네요.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안 늘려요? 네. 그래요? 아, 마이크가 그래서 그러나? 네, 마이크가. 네네, 맞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좀 소리가 작게 들리시네. 네. 잘 안 들린다는데 어떻게 하지 목소리가? 큰일 났네. 오늘 1호로 팔아주실 분이에요. 크게 말씀하시네. 네, 오늘 그렇죠. 굉장히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네, 크게.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맛있는 흑돼지, 토지 흑돼지를 갖고 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특별한 돼지고기는 바로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산속에서 건강하게 키운 자연 양돈 슬로우미트입니다. 이건가요? 네, 바로 요 고기죠. 잘 보이시나요? 자, 색깔이 굉장히 붉죠.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 진짜 근데 윤기가 장난 아닌데요? 네, 장난 아니죠. 그냥 보기만 해도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비계도 좀 특별한데요? 네, 우리 고기는요 비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요? 네, 비계가 어떤 핵심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비계 맛이 너무 독특하다고. 독특하다. 처음에 비계 많다고 불평하시던 분들이 잘못했다고. 비계가 더 맛있다고. 더 맛있다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회원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이 진짜 바삭바삭한 이 흑돼지를 오늘 회원 여러분께 이제 저렴하게 구매해 드릴 텐데 오늘 장님 오늘 정말 신기한 거는 이 4만원 상당 우리 4만원 상당 와인을 그냥 무료로 주잖아요. 오늘. 네, 오늘은 무료로 드립니다. 네. 같이 뭐 이렇게 저렴한 와인을 이렇게 껴서 드린 게 아니고요. 네. 정말 고급인 프리미엄 프랑스 와인을 같이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누구에게? 우리촌 TV 행주산성 경매장 회원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한 번도 이런 행사 한 적이 없습니다. 42,000원. 네, 소비자가 권장 소비자가 42,000원이고요. 네. 그랑 리저브 훨씬 더 오랫동안 숙성한 그랑 리저브고요. 카베르네 쇼비뇽과 시라 블렌딩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보니까 어서 오세요. 장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잘 계셨어요? 또 사료냈고 우리
팬디님 추천으로 왔어요. 오셨네요. 어, 이름도 너무 이쁘세요. 샤론 있고. 아유,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유일한 이제 돼지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게 유일한가요, 이 돼지가? 어, 원래 돼지 자체가 키울 때 여러 가지 뭐 축사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어, 산에서 키우게 허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 속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농장과 제가 계약을 전석으로 해서 유일하게 슬림키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벌써 구입 주문이 왔잖아요. 어우, 정말이네요. 네, 구입하고 벌써, 싶어요. 벌써 맛도 보기 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빛깔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돼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돼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 속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먹지도 않아. 네. 사과. 감자.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닭을 잡아먹기 전에 네. 뱀을 잡아먹이잖아요. 그게 네, 저기 맞아요. 가면은 용문산에 가면은 그래서 그 뱀을 또 잡아먹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닭이 뱀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데 근데 맞아요. 이 돼지는 뱀이 아니라 친환경이야. 네. 뭐 사과, 감자, 블루베리. 네. 뭐. 야, 그런 돼지예요. 네. 오. 경북 봉화에서 봉화 지역에서 나오는 정말 그 제철 과일과 제철 곡물들 그리고 제철 채소들을 듬뿍 먹고 자란 건강한 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슬님께서 정말로 싱싱해요. 싱싱해 보이는 초신선. 어, 싱싱하다. 네. 와, 봐보세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다. 네, 정말 네. 사시미로 먹어도 될 정도로 싱싱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호르몬 주사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맞히지 않습니다. 전혀. 네. 문자로 벌써 주문이 들어왔고요. 네. 또 오늘은 이제 예슬님은 우리 또 진짜 와인을 또 좋아하시는 우리 찐팬이니까 아, 우리 행사 찐팬인데 네. 이 와인에 뭐 이거 오늘 그냥 네. 우리촌에 온 네. 행주산 회원 네네. 얘기만 드립니다. 이 양시양 땅은요, 정말 요즘 핫한 그런 와인이거든요. 네. 정말 맛있는 와인이고요. 특별히 그냥 양시양 땅 아니고요. 양시양 땅 그랑 리저브. 훨씬 더 숙성을 많이 한 그런 와인입니다. 이 와인이 이 고기와 슬리키토와 같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죠. 이 슬리키토. 이 자연 양돈.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자연 양돈은요. 네. 우리 조상들이 네. 옛날부터 정말 청정 자연일 때 정말 자연 그대로 동물의 본성을 살려서 자라게끔 해서 키운 그런 방식을 자연 양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이 친환경 고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 완전 친환경이고요. 동물 복지의 최극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회원 네. 여러분들 정말로 맛있을까요? 제가 직접 먹어볼게요. 그럼 요리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 고기를 받았을 때, 스테이크 네. 받았을 때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 직접 보여주신대요. 네. 자, 저희 친환경으로 네. 자란 이 고기들은요. 네. 돼지들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보통 공장에서 갇혀서 앉았다 섰다 밖에 못하면서 키운 그런 돼지가 아니고요. 정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뛰어놀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돼지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쫀쫀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면서 네. 행복을 누렸네요 돼지가.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달리기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돼지도 살이 퍽퍽하지가 않고 굉장히 오. 탄탄하고 쫀쫀합니다. 야, 그 일반 고기랑은 틀리겠네요. 네,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조리법도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그냥 불판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그 솥같이 뚜껑이 있는 곳에다가 네. 돼지를 넣고 그리고 약불에다가 천천히 뚜껑 덮고 촉촉하게 구워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올라왔는데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회원 여러분께서 고기를 딱 주문 받았어요. 네. 받으면은 오늘 또 와인도 나가지만 이제 이렇게 고기를 와 잠깐만요. 네,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네. 네. 바보시네요. 야, 진짜 고기 봐보세요. 대박. 완전 육지가 장난 아니야. 장난. 대박. 향도 굉장히 좋은데?
완전 신선하죠. 이거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네,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아, 소리 좋네요. 자, 야. 이 육색을 한번 보세요. 육색이 정말 붉죠? 어이, 신나먹는다. 이렇게 육색이 붉기 때문에 네. 철분, 아연, 미네랄 이런 각종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냄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센 불에 굽지 말고 네. 이렇게 중간 정도 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기 이름이? 네, 슬로우 미트입니다. 슬로우 미트. 네. 네. 그리고 네. 보통 삼겹살 구울 때 바짝 구워서 바삭하게 드시잖아요. 네. 저희 고기는 너무 바삭하게 바짝 구우시면은 비계가 너무 녹아서 맛있는 비계를 못 드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간 정도, 미디움으로 익히셔서 아삭아삭하고 쫀득쫀득한 그 비계 맛도 같이 느껴보시고 고기도 부드럽게 촉촉하게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비계를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이걸 비계가 비계. 특별하다면서요. 네. 비계가 정말 특별한 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다. 네. 보통은 공장식 축산에서 키운 돼지들은 6개월밖에 키우지 않아요. 6개월이 되면 정확하게 도축을 하는데 12개월 이상을 키운 돼지들은 네. 뒷다리와 비계 맛이 확 틀려집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12개월이 넘어가면 비계 맛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지면서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일반 돼지고기는 6개월에서 그냥 바로 도축을 하는 바로 도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쫀쫀한 비계 맛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고기는 12개월 넘게 키우고 저희가 최소한 18개월을 키우거든요. 헐. 그러면은 이게 몇 배? 이게 몇 배? 3배지. 3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먹이도 몇 배 먹어요? 3배. 3배. 그럼 우리 가격이 몇 배 돼야 돼요? 3배. 3배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3배 받나요? 아니요. 안 받죠? 오늘 와인까지 그냥 드려요. 네. 오늘 정말, 아유, 맛있는, 네. 건강한 돼지고기를 정말 너무 좋은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이런 행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전 TV에서만 네. 구매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네. 우리 또 이제 행주산성 경매도 혜운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직접 갖고 왔고요. 야, 진짜. 여기 비계 빛깔을 한번 보실까요? 일반 고기로 틀려. 느낌이 틀려. 비계가, 네,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다 돼지고기고요. 자, 이 비계 빛깔을 보시면. 네. 하고요. 네. 하얗지가 않고 약간 투명해요. 투명하면서 네. 약간 노릇노릇한 그런 빛깔이 있죠. 이게 바로 풀을 많이 먹은 돼지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내가 봤을 때 네. 정말 이 진짜 건강하게 네. 그래서 우리 돼지를 유기농 매장에서 네. 팔고 싶다고 해가지고 영양 성분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영양 성분 검사를 했더니 저희 고기에서 특히 비계죠. 비계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나왔어요. 비계를 먹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네. 7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기가 이렇게 비계가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 평소에 실온에 두시면은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 지나도 그냥 액체 상태로 그대로 하얗게 굳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비계가 정말 특이하고요. 그리고 비계를 막 드셔보시면 느끼한 맛이 없고 정말 이렇게 쫀쫀한 맛이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제 먹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은 언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제가 조금 자르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소금을 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냄새가요. 네.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고기 색깔이 육질이 누린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 전혀 안 나고. 자, 히말라야 핑크 솔트. 네, 몸에 좋은 소금을 한번 뿌려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비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죠? 네, 비계. 이거. 요거, 요거. 오. 이렇게. 자, 여기는 그래서 감내가 없고 네. 누린내가 없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뭐 밑간 같은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그냥 술이나 뭐 이런 그 그런 데다 재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또 와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와인을 또 우리 회원 여러분께 주시잖아요. 자. 와인을 한번 살짝 줘보세요. 일단 요 비계 한번 보세요. 네. 자, 요 비계 보시면은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이건 말고요. 네네. 익었어요. 네, 익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내가 직접 저희 고기는 정말 구충제를 정말 많이 먹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약간 설 익은 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자, 미디움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보이시나요? 맛있죠? 누린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전혀 안 나죠? 네, 누린내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런 맛이 나와요. 아삭아삭하죠? 네, 아삭아삭하고 쫀쫀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찹쌀떡 먹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맛있다. 비계가 보이시나요? 비계가 이렇게 많으면은 보통은 다들 다 잘라내고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 고기를 한두 번만 드셔보시면 그다음부터는 비계가 있는 부분만 골라서 드세요. 네, 정말 맛있죠. 이게 신기하네요, 고기 맛이. 네, 그래서 비계 많다고 불평하셨던 분들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비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네. 와인 한 잔 주세요. 자, 와인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 여기다 놔주시고. 이 와인이 오늘 회원 여러분들께 드릴 네. 와인인데. 그랑 리저브. 숙성을 2년 이상 한 된장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된장 없어요. 찍어 먹고. 자. 된장은 없습니다. 바짝부터요? 자, 이 와인을 제가 직접 우리 회원 여러분들 좀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뭐 42,000원 상당 와인을 저도 같이 한 잔 먹어볼까요? 네, 제가 드릴게요. 자,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돼지고기. 회장님 오셨어요. 그 안산 시민의 네. 그 이제 사단법인 안산에서 갑자기 네네. 유명하신 우리 이병걸 회장님 오셨군요. 주문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내가 저희 네. 제가 안산 시민의 네네, 네네. 거기 이제 총괄 회장님이신데 네. 거기 전조아나운서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희 고기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임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네, 회장님 진짜 맛있어. 네, 대박. 한번 드셔보시고 저희 고기를 한 점 먹고 와인을 같이 드시면 정말 꿀맛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정말 꿀맛입니다. 당도해는데 자. 그 와인도 괜찮다. 와인이 그냥 입에 착 붙죠. 우리 고기처럼. 네, 입에 이렇게 착 붙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네. 오늘 이 와인은요. 그냥 드려요. 네. 그렇죠. 그냥 드려요. 네, 그냥 드립니다. 파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비계가 쫀득쫀득. 이병구 회장님께 침 넘어간다고.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비계가 쫀득쫀득해요. 네, 우리 진짜 맛있어요, 회장님. 네. 자, 네,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죠. 지금 제가 삼겹 목살을 구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 고기를 부위별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마다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모둠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개월이 넘어가면 뒷다리 맛과 비계 맛이 확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뒷다리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뒷다리요? 제일 맛없고 제일 싸구려라고 얘기하는 뒷다리를 한번 구워볼게요. 제일 맛없다고 하는 부위. 카메라 한번 보여줘보세요. 카메라에다가. 네, 자, 뒷다리가 저희는 특별히 이렇게 얇게. 와. 자, 이렇게 뒷다리를 통으로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얇게 불고기처럼 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진짜 맛있다. 네, 이렇게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되어 있으면 불고기로 해 드셔도 되고 제육으로 해 드셔도 되고 그리고 뭐 육전을 해 드시면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렇게 얇아요. 그러니까 금방 익죠. 금방 익어요. 내가 봤을 때 철벽이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돌하기처럼 이렇게 얇게 금방 굽기 때문에 해먹기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밑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금만 뿌려줘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요리 똥손이라고 얘기하는 요리를 정말 못해서 카메라 좀 그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고기예요. 요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비계 안 먹게 돼요. 근데 이 삼겹살은 네. 비계에만 찾게 될 것 같아요. 비계만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뒷다리를 드셔보시면은 아니 이게 진짜 뒷다리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버릴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뒷다리도 너무 맛있고 앞다리 보쌈 너무 맛있고요. 뒷다리가 쑥. 네. 앞다리가 쑥. 바로. 네. 슬림 키토. 슬림 키토 슬로우 미트. 네. 건강하게 천천히 달아서 슬로우 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께는 42,000원 와인을, 프랑스 와인, 고급 와인을 드리고요. 정말로 이 여름에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돼지고기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고기의 정말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불포화 지방이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불포화 지방이 70%인 이유는 돼지가 잡식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돼지처럼 산속에서 자란 돼지들은 어릴 때부터 풀을 많이 먹고 자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네. 너무 맛있으니까 네. 우리만 먹기가 사실 미안해. 그러면 내가 옆에 주문이 네. 옆에 스테이크 좀 드려야 될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드셔보셔야 돼요. 아, 진짜 맛있다. 드셔야죠.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자란 고기들은요. 네. 이게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해요.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느끼한 맛이 없어요. 목초 먹은 고기들은 느끼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터를 사셔도 버터도 노란색이 많이 띈 게 목초 먹은 버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이게 비계가 참 맛있네요. 너무 맛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뒷다리의 비계를 한번 드셔보실까요? 뒷다리요? 뒷다리 비계. 뒷다리의 비계가 이렇게 투명하죠. 이게 보세요. 빛에 비치시면 빛에 비쳐 보이는 게 이게 투명하게 보이죠. 네. 카메라를 좀 이렇게 네. 어떤 카메라 어떤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저희가 네. 네 감독님 저희 어느 카메라를 보면 좋을까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네, 자 조기를 볼까요? 조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뒷다리라는 거죠? 네 뒷다리 뒷다리의 투명한 장면을 한번 네 뒷다리 맛이 정말 독특합니다. 오, 진짜 맛있다. 네. 대박. 왜냐하면 이게 쫀득한 맛이 있는 게, 자, 보세요. 여기서 앞에, 돼지 껍데기가 얇게 붙어 있고요. 그 중간에 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있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한 맛과 아삭한 비계와 이 육질의 맛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맛이 진짜.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정말로 제가 먹방을 이게 여러 번 했는데, 네. 이 고기를 진짜 맛이 정말로. 그렇죠. 이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소금만 넣는데. 네. 소금만 넣었는데도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오네요. 네. 특이하죠. 그 구수한 맛. 쫄깃쫄깃한 맛. 네. 야 이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마늘, 파, 양파, 뭐, 술, 뭐, 맛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화면 좀 해주실래요? 전체 화면? 자, 전체 왜냐면은 지금 주문을 여러 번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회원님들이 주문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도착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자, 저희 언박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박싱. 이거죠. 네. 네, 언박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문하신 우리 회원님은 이렇게 딱 받으실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받으시죠. 내가 요렇게. 자.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요, 종이 박스가 아니라요. 네. 냉장 전용 종이 친환경 박스예요. 친환경 박스. 네. 이런 박스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안에 아이스팩과 보냉팩이 아주 튼튼하게,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배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인을 가고. 네.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네네. 도착하는지. 고기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우리 네.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딱 도착할 거예요. 이 박스하고 와인. 네. 와인은 무료입니다. 네. 지금 현재 96,000원 판매되고 있고요. 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슬림 키토에 가시면 네. 정가 9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받으시면은 이렇게 도착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띄우면은 이렇게 우유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받는 거구나.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안에 이렇게 네.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렇게 종인데도 보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여기 용량이 2kg가 되는 거죠? 네, 2kg입니다. 그때 모듬으로. 네, 모듬으로 모든 부위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까보겠습니다. 네, 한번 깠을 때. 네. 자, 이걸 여기에 한 번 더 시원하게 보냉 팩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튼튼하게. 아, 그리고 네. 이 안에 아이스팩이 또 들어있죠. 아이스팩 또 들어있고. 네, 시원하게 도착합니다. 안전하게.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맛있는 삼겹목살. 목살.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육용 보쌈고기 전지.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가장 맛있다고 하는 뒷다리. 뒷다리. 네, 뒷다리 후지 네.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네. 2kg에 우리 회원 여러분께 얼마? 네, 이 96,000원. 자, 우리 촌 행주산 회원 여러분께는 네. 우리촌 TV 행주산성 경매장에서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선물. 무료. 네, 프랑스 프리미엄 와인. 네. 그랑 리저브 까베르네 시랍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좀만 이거. 네. 자, 이걸 좀. 네, 내려놓을까요? 진짜, 우리 좀만 옆에 덜어서 자. 옆에 스텝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고기는 매일매일 도축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고기고, 한정 생산하기 때문에. 네. 매주 목요일 한 번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월요일 날 도축해서 3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도축해서 포장해서 초신선 상태로 4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한정 판매구나. 네, 다 주고 싶어도 용량이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한정 판매로 네.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막 좁은 데서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돼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네, 정말로 맛있어요. 아, 진짜 회원 여러분들 정말 맛있어. 와, 대박이다. 고기가. 이거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정말 맛있는데 네.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고기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네. 사람들이 먹었는데 맛있어요 많이 파세요 이런 게 아니라 후기가 아니라 간증 수준인 거예요. 간증 수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가. 너무 감사합니다. 길러줘서 이런 고기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기를 키워주셔서 너무 농부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후기는 없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한 번만 먹으면 다른 고기를 못 먹게 된다라는 게 저희 고기의 특징입니다.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96,000원에 진짜 와인을 그냥 저희가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그냥 2kg에 가져가시면은 아마 이 맛을 보고 행복을 느끼실 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식사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특히 여름에 건강 굉장히 중요하셔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 한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찔립, 키토와 같이 먹게 네. 되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네. 한끼 식사가 바로 회원 여러분들 행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찔립 네. 키토. 게다가 건강도 같이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저희 고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다. 다이어트를 드시는 거예요? 네. 아, 돼지고기 먹고 다이어트 해요? 고기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정말? 네, 맞습니다. 대박.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고기 우리 돼지들이 산 속에서 산의 전기를 받아서 산의 전기 에너지가 충천해 있는 돼지들이에요. 야, 산에서 진짜 돌을 닦네요. 네,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네, 도인 사람보다 팔자가 좋잖아요. 팔자 좋아. 사과,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 먹으면서 고통 없이 엄마 아빠와 함께 열심히 뛰어놀면서. 정말 햇볕 받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생에는 이 농장의 돼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 행복한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고기를 먹으면서 진짜 행복한 느낌이 그냥 들어요. 이제 뭐 네. 돼지들이 행복해 살아서 좋아가지고 그 행복한 돼지를 저희가 이제 좀 앞뒤 보면 좀 미안한데 네. 한 키스가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사실 흑돼지가 네. 보통 가격을 했을 때 네. 얼마예요? 네. 흑돼지도 보통 한 그릇 좀 돼요. 비싸요. 그럼요. 100g에 3,000원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kg면 얼마죠? 2kg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되죠. 7만원에서 8만원인데 네. 이 흑돼지는 토종 흑돼지에다가 산에서 과일을 먹었어요. 과일을 먹고 그래서 96,000원이 네. 비싸지가 않다. 전혀 비싸지 않다. 근데 여기서 42,000원짜리를 네. 우리가 무료로 주니까
고기가 얼마죠? 이게 무슨 일이고. 네. 그러니까 44,000원에 이렇게 마시는. 네. 토종.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토종. 네. 토종. 이게 무슨 일이고. 과일. 이렇게 좋은 고기를 이런 가격에 세상에 와인까지. 와인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해볼까요? 와인 진짜 맛있대요. 와인이 정말 입에 착 붙습니다. 우리 비계가 정말 이렇게 쫙 붙는 것처럼 정말 와인도 입에 착 붙습니다. 근데 아니, 와인이 맛있는데 특히 이 진짜 슬리키토하고 딱 맞네. 너무 잘 맞죠? 이게 딱. 네. 지금 제가 사실. 너무 행복한데 맛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가 없고 된장이 없으면 이렇게 네. 그러는데 한번 여기 싸드려 볼까요? 아니 근데 네. 된장이 없는데 와인 하냐면 어떻게 입안이 깨끗해지네? 그렇죠, 깨끗해지죠. 그런 또 네. 계획이 있었군요. 네, 그럼요. 일단 좀만 더 구워서 우리 네. 스텝 지금 우리 저희만 먹기에 너무 미안하고 회원 여러분들한테 미안해. 저희만 저녁 시간인데 맛있게 네. 먹는데 근데 회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바로 주문해 보세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오늘만큼만 한정 판매를 드리고 있고 42,000원 우리 촌 회원 여러분께만 드린다는 거 네.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벤트입니다. 자, 한잔 드시려고. 아유, 저걸 네. 주신 거예요? 네. 자, 드시는 동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누린내 많이 나고 잡내 많이 나는 고기들을 드시다 보니까 그냥 사가지고 오면 주문 완료하셨네요, 샤넬님. 네, 고맙습니다. 꽃다운 주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타고난 선택이에요. 그럼요. 네. 한 번만 드시면 매료되셔서 아마 끊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기 돼지고기 드시면 이렇게 쌈장 찾으시고 고추장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싸서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럼 사실은 쌈장 맛으로 먹고 고추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기 맛으로 먹네.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맞네. 그래서 뭐 이제 쌈장이나 고추장도 안 찾게 되고요. 그냥 소금에 찍어서 살짝 그렇게 신선한 맛을 그대로 즐기는 맛을 즐기게 되세요. 점점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자꾸 먹고 싶죠. 손이 계속 와요.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와, 네. 진짜. 아, 근데 정말 내가 뭐 딱 진짜 이게 딱 세 마디 맛 있다. 이 말이 절로 나와요. 네. 맛있어. 그리고 먹으면 건강한 그 느낌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건강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 정말? 아까 제가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가? 네, 1번. 1번. 산속의 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가 충천해 있다. 네, 1번. 산속의 에너지. 네. 2번. 두 번째는 우리 돼지고기가 네. 정말 원래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큰 돼지들은요. 네. 정말 에너지와 비타민이나 어떤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양성. 비타민 A, D, E, K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 고기만큼 네. 슬리키토에는 그래서 영양제 따로 드실 필요 없고요. 영양 많죠. 저희 돼지고기를 주식 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드시면 영양제 따로 안 챙겨 드셔도 비타민 A, D, E, K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를 적당히 먹고 나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적당량을 먹고 나면 4시간, 5시간 동안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네. 그러니까 뭘 안 하게 된다? 간식을 안 먹게 된다. 간식을 안 먹는다? 우리 간식 먹으면은 우리가 간식으로 뭐 샐러드나 상추나 이런 거 먹나요? 안 드시죠. 그쵸. 달달한 마키아토 커피, 초콜릿, 과자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우리는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끄겠대요. 감사합니다. 네, 김예슬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신선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드셔보면 알겠지만 이 진짜 96,000원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최초로 이 우리촌 회원 여러분께만 이제 42,000원 와인을 네. 드려요. 정말 큰 선심 쓴 겁니다. 사실 그 오지현 대표님께서 우리 행주산의 경매장 그림을 보고 사실 많은 사랑을 주셨고 이런 겁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고 계시면요. 네.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원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주산의 경매고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촌 행주산성 경매장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네. 이분이 직접 이렇게 만든
이렇게 고기를 갖고 왔는데 그래 특별하게 우리 회원 여러분께 뭐 좀 주자라고 했더니 바로 네. 이 42,000원 이벤트를 이제 쫙 드리고 있는 네. 90년분. 그래서 이게 뭐 싼 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슬림 키토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9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게 더 이익이에요? 여기죠. 바로 지금 행주산서 바로 경매장에서 대신 행주산서 회원만 된다는 거.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이 네. 계신다면요. 저희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네. 회원 가입하면은 바로 와인은 원래 회원 아니신 분들은 이제 고기만 네. 드리는데 회원님만 뭐 이제 9만 그렇죠. 슬림키토 카페 회원들한테 비밀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말을 안 했거든요. 화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회원들한테만 드린다고 하니까. 대표님 진짜 근데요. 네. 정말 맛있는 건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네. 있는데 한번 네. 드셔보셔야 돼요. 우리 스태프님들이나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주문해서 드셔보면 알겠지만 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 좀만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 있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네. 너무 맛있는 거 혼자 먹었더니. 네, 맞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유, 드리고 싶은데 네.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느라고 옆에 계신 분들 아직 챙기질 못했네요. 이게 일반 비계는요. 지금 이렇게 씻잖아요. 네. 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비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봐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카메라 여기인가요? 여기 봐보셔요.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뭐 그게 진짜 부러워. 바삭바삭하고 네. 진짜 맛있다. 네. 골싸움 좋고요. 좀 더 구울까요? 네. 좀 더 구울게요. 좀 드릴게요. 이거 좀 드리고 올게요. 네. 대표님, 좀 회장님,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사모님,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설명하는 거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삼겹살 완신 먹으신 이렇게 있어요? 삼겹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할게. 지금부터는 전지를 한번 구워볼까요? 모둠입니다, 모둠. 이렇게 세 가지가 네, 네. 자, 전지 보이시나요? 여기다 갈까요? 이쪽 카메라? 네, 모둠. 자, 모둠, 이쪽에 모둠, 보시면 모둠 세트로만 여기에 네 껍데기가 있고요. 자, 껍데기가 있고요. 이쪽에 껍데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미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 밑에 비계층이 붙어 있어요. 근데 비계층이 어머 비계층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워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님 자, 지금 문자가 해서. 왔어요. 네. 문자가 왔는데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시 한번 네. 종합 세트라고 네. 부위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네. 어느 부위를 네. 나간다는 거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생판을 저희가 몇백 마리씩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도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부위를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맛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위들을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kg 돼지 한 마리로 앞에 전지, 앞다리와 뒷다리와 삼겹 목살, 그리고 삼겹 목살에는 등심도 같이 붙어 있고요. 전지에는 특수 부위도 붙어 있고요. 뒷다리 쪽도 특수 부위가 여러 가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붙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를 드시다가 여기 전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특수 부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여러분들 정말 광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전지를 드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름은 그냥 두시면 돼요. 그대로. 튀지 않을까요? 네, 안 튑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주 센 불에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약한 불에다 굽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이컵 갖고 올까요? 네. 기름 좀 덜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기름이 조금 더 있어야 더 맛있게 구워지고요. 아, 어디로 입금만 하면 계좌번호 찍어드릴게요. 지금 계좌번호 나갈 겁니다. 네, 계좌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로네 꽃님 또
어디 다른 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많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이 행사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좋은 고기는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택배로 갑니다. 손님님 안녕하세요. 택배로 네 택배로 갑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님님 이렇게 네. 이제 무슨 박스라고요? 네 보냉 박스. 네 이렇게 가요. 네. 스티로폴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이지만 안에 보냉 처리가 되어 있는 네. 특수 포장 박스에 다시 보냉 백에 자, 이렇게 여기 넣어서 보냉 백에 넣어서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일일 배송으로 갑니다. 자 원래는 네. 96,000원이 지금 현재 판매가 되어 있고요. 와 짱쌤 오셨네요. 오 면역TV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짱쌤 오셨고요. 네. 이거 원래 96,000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 위해서 42,000. 근데 와인 진짜 맛있어. 이거 난 와인 때문에 사겠다. 네 와인 때문에 사는 것도 있어요. 와인이 와인이 정말 맛있는 와인이에요. 이게 깨끗해지는데요. 네. 근데 특히 이 고기와 진짜 딱이다. 네,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와인과 함께 와인은 무료죠. 네. 네. 지금 진짜 제가 이 돼지고기를 와 오늘 주문하고 언제 받으시나요?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해서 3일 동안 숙성하고 포장해서. 금요일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 오늘 주문하신 분 다 금요일날 도착하네요. 네, 금요일날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네. 저희는 네.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주문을 모아서 월요일날 같이 도축을 하고요. 네. 월요일날 도축을 하면은 예능을 통해서 네. 전부 다 소분 포장을 해가지고 3일 뒤에 초신선 고기로 3일 뒤에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다른 고기와 틀리게 이게 보관도 한 달이라면서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산독 포장이라고 트레이에다가 넣어서 가면 예쁜데요. 대신에 그 트레이에다가 넣으면 일주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요. 냉장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로 생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신선 초신선 네. 냉장육입니다. 네. 냉동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짱생님께서 냉장육인가요? 네. 냉장육입니다. 초신선 냉장육이고요. 그리고 진공 상태로 저희가 이 패킹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진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30일 냉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축을 해서 가는 날짜를 뺀다고 하더라도 25일 이상 냉장고에서 숙성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웨트 에이징이라고 하죠. 혹시 냉장고에서 신선칸. 그래서 이렇게 철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냉기가 잘 유지되는 신선 칸에서 보관을 하시면 적어도 25일 정도 보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불안하시면 20일 정도. 그래서 3주 정도 냉장 보관하시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좀 약간 다 못 먹겠다라고 할 때는 냉동하셔도 됩니다. 냉동을 하시고 나서 중요한 거는 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댓글도 읽어주세요. 네. 부위별로. 덩어리로 가는 거는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부위 중에서 자, 이렇게 전지. 그래서 이거는 보쌈 수용용이기 때문에 보쌈 수용용으로 삶을 수 있는 삶는 용으로 가는 것만 덩어리로 가고요. 삼겹목살은 1cm 두께로 삼겹목살로 그냥 딱 먹으면 좋은 두께로 썰어서 갑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얇게 이거죠. 네, 이렇게 얇게 썰어서 뒷다리는 이렇게 불고기나 제육볶음을 할 수 있는 아주 얇은 슬라이스로 썰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희는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육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전지도 그냥 같이 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주 그 은은하게 그리고 물에다가 담그지 마시고요. 무수분 수육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무수분 수육은 물을 넣지 않고 바닥에 야채만 깔아서 아주 연한 불에다가 은은하게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야채의 수분에 의해서 찌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은하게 찌시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수육하고 보쌈을 하시려고 이것만 많이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름을 좀 뺄까요? 네. 그리고. 자. 지금은
기름 쓸쌀. 네네. 자, 이거를 조금만 드러내고, 이 기름을 한번 모아볼게요. 이 기름을 모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이 기름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자, 이 기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기름을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네. 가까이 가서 색깔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 네. 자, 색깔을 보시면 되게 노르스름하죠. 네. 보통은 투명하거든요. 그렇게 투명하다가 나중에 차갑게 되면은 하얗게 굳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깔이 되고요. 이게 냉장고에 넣어놔도 이 색깔 그대로입니다. 타니까 올리세요. 응? 고기 올리세요. 타. 네네. 네. 어, 근데 고기 기름이 깨끗한데요? 네, 기름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기름이 비린 맛이 없고 누린내도 없고 고소한 맛만 있어요. 근데 고기 진짜 맛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한 맛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보통은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기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 버리지 않고 이거를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야채를 볶거나 전을 부칠 때 쓰세요. 그래서 이 기름을 버리지 않고 고이고이 귀하게 여기고 이 고기를 굽고 나서 기름을 따로 이렇게 네 여기서 네. 진짜 맛있다. 네네. 그래서 기름을 따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계만 따로 사십니다. 그래서 비계만 따로 사셔서 그거를 집에서 끓여서 식용유 대신에 쓰세요. 여러분들 식용유가 정말 독소가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의 기름은 발연점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느끼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용유를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아니,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맛있다. 근데 정말 네, 먹으면 더 맛있죠. 먹으면. 네.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이렇게 전지는 수용용인데도 그냥 구워도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아니, 정말로 매력TV님 정말 맛있어요. 그거 아시죠? 저 음식 같은 걸로 말 안 하잖아요. 이건 정말로 이게 고기가 딱 특별한 맛이 정말 네. 특별하죠. 네. 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영양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 따로 먹일 필요 없이 비타민 A, D, E, K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돼지고기를 꾸준히 먹이면은 영양제 따로 안 드셔도 되고요. 굳이 계속 가요. 네, 비타민제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따로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먹어보면요, 애들이 더 잘하죠. 근데, 아니, 제가 사람인데, 이제다. 네. 선생님 계속 봐요. 정말, 애들한테 먹이잖아요. 그다음부터, 엄마, 그때 그 고기 다시 사주면 안 돼? 애들이 바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이어트 하는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고기를 사서 아이들 밥을 다 차려주고, 이제 본인이 고기를 드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따로 차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밥을 다 먹었는데도 그 고기를 와서 또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다. 네. 그래서, 아, 제가 양껏 못 먹었어요. 이러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겠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애들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맛을 금방 알아봅니다. 이제 정면 좀 카메라 좀 해주세요. 정면. 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맛을 느끼게 되죠. 정면 좀 해주세요. 정면. 풀샷 해주세요. 풀샷. 자, 이제 회원 여러분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가격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만 드린 거거든요. 자, 오늘 주문하신 오늘 이제 몇 개 남지 않았고요. 한정 판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문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꼭 행진산지 경매장 우리 좀 TV 회원만 가능하고요. 네. 4만 원 이상 가는 와인을 네. 그냥 보내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몇 개 남지 않았고요. 시간도 네.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매 방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빨리 지금 주문하셔야 돼요.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 기회는요. 오늘만 있다는 거. 네, 정말 맞습니다. 맛있는 거. 네. 네.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딴 데 가보세요. 마트, 백화점 아무리 돌아다니셔도 자연양념 돼지고기 파는 데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최초로 맛있는 고기를 드셔보시니까. 네, 네, 그럼요. 이걸 기름하고 찍어 먹을게요. 네, 맞아요. 기름하고 찍어 먹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먹어도 느끼하지 않는다는 거. 느끼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 구수한 맛, 이 느낌. 응? 이 구수한 맛, 예. 진짜 맛있네. 이렇게 네. 맛있는 돼지고기는 대한민국 전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오늘만 이렇게 한정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밑에 나가죠. 주문하셔야 돼요. 네. 오늘만 특별한 이벤트 가격 주문할 수 있는 슬립키토. 슬로우미트. 네. 어우, 행복해.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거 이게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 네. 정말 여러분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가 굉장히 쉬운 계절이거든요. 네. 여름은. 땀을 비교하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게 한번 먹어볼게요. 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여름이 되면 땀을 통해서 비타민이 손실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양이 많은 돼지고기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네. 영양분도 잘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비타민도 비타민 A, D, E, K 모두 다 섭취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연, 미네랄, 철분 이런 것까지 다 많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안 찾게 되고 그래서 살이 빠진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기 한 번에 2kg씩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먹고 다이어트 했다면서. 네, 그럼요. 저희 아들을요, 제가 정확하게 하루에 고기 1kg씩 한 끼에 500g씩 먹여서 딱 두 달 만에 18kg 뺐어요. 왜 자꾸 18이지? 네. 아,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그 오지원 씨께서 이 돼지, 맛있는 돼지를 해서 별명이 돼지라. 돼지. 돼지? 돼지잖아, 돼지. 뭐든 잘 돼지. 인물 돼지. 네. 아, 건강 돼지. 미모 돼지. 네. 오, 맞습니다. 미모 돼지. 얼마나? 미모 돼지. 뭐 한번 보여주세요, 미모. 뭐. 미모 돼지? 돼지. 그래서 돼지가, 네. 돼지를, 친환경 네. 돼지를 알아봐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회원님. 건강하게 돼지. 맛있게 돼지. 아, 맛있게 돼지. 맛있게 돼지? 네. 와. 맛있게 돼지. 조금 좋네요. 용어가 맛있게 돼지. 네, 맛있게. 오,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네. 자, 회원 여러분들 지금 주문하시면요. 와인 200kg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만 이 맛있는 고기 우리 회원 여러분께 특별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어서요. 여기만. 대한민국. 네. 아, 뭐, 포털에 96,000 판매하고 있죠? 아, 네. 뭐, 오늘 지나셔도 사실 수는 있어요. 이게 없죠. 네, 사실 수 있고. 이 와인. 언제든지 구매는 하실 수 있으나. 와인. 와인 없고요. 그리고 정가 96,000원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와인 진짜 맛있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와인 짝짝꿍네. 네. 어디에서만 이렇게 판매한다? 우리촌 행주산성. 맞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회원님. 특별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아, 살면서, 놓치지 마시고. 살면서 비계를 찍어 먹기 처음이네.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비계. 오늘 2kg 모듬을 1개 주문하시지 않고요. 2개, 3개 주문하십니다. 2개, 3개 주문하시는 분 있죠? 일단 벌써 2개 있어요. 벌써 있죠? 그걸 조현접 대표님이라고? 아까 보셨지만 2kg 해봐야 이게 단백질 구조가 쫀쫀하다 보니까 부피가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컴플레인 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 고기가 더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달아보실래요?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는 맞아요.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해서 단백질 구조가 타이트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돼지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안 해진다? 해진다. 네, 아니, 난 근데 이 기름 맛이 특별하다. 이거 기름. 특별하죠. 기름이. 아, 나 원래. 하시죠? 나는 원래 삼겹살 기름 안 먹거든요. 안 먹죠. 누가 근데, 먹겠어요. 자, 진짜. 어떻게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투명하게 돼요. 실온에서. 잘 먹고 자랐어요. 네. 그래서 이 실온에 투명한 상태가요. 3일이고 4일이고 4일이고. 계속 실온에 놔두면 그냥 계속 이 상태예요. 액체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냉동실에 넣어봤거든요. 이걸요? 네. 냉동실에 넣어봤어요. 냉동실에 넣으면 딱딱하게 굳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봤는데 냉동실에 넣으니까요. 그냥 콜드크림 같아요. 콜드크림 같이 그냥 이렇게 떠서 기름이? 네. 기름이 그냥 푸딩처럼 이렇게 이유가 떠지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래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액체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꽁꽁 얼거나 하얗게 딱딱하게 굳지 않고요. 푸딩 상태가 돼요. 회원 여러분 지금 이제 10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주문하셔야 돼요. 네. 지금만 특별하게 와인 우리 회원 여러분께 드린다고
오징어인데 42,000원인데 이거 와인 진짜 맛있어요. 이 비계의 맛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기에서 이 맛을 느낄 수 없거든요. 이 와인 진짜 이 고기랑 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주문하셔가지고 고기랑 이 와인의 맛을 즐겨보세요. 꼭 그냥 바로 행복이 따라올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네. 너무 이것이 좋아. 이 맛.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홈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홈술 하실 때 집에서 이렇게 건강한 돼지고기와 맛있는 와인을 같이 집으로 보내드리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하나씩 먹으면 안 되고 회원 여러분 두 개씩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먹어요. 맛있어. 집에서 하는데 또 집에서 돼지고기 하면은 막 집안에 돼지 비린내 꽉 차고 이래서 너무 싫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냄새 안 나.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 고기는요, 그냥 뚜껑 열고 막, 저희는 이제 방송이니까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뚜껑을 열지만, 여러분들은 약불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촉촉하게, 이렇게 그 수분이 돼지 고기 안으로 스며들도록 이렇게 수분을 가득 넣어서 촉촉하게 구우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너무. 목살이죠. 목살. 이거는 저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한번 구워볼까요? 삼겹살 구워볼까요? 네.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구워서 잘라야 돼요. 그래요? 잠깐만요. 옆으로 조금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다 구운 거를. 이걸. 네. 그래서 네, 지금 해온 여러분들 촉촉하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진짜 맛있고요. 이 가격에 오늘 와인까지 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 오지연 슬리피토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이제 그 행주산업 경매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만 특별한 이벤트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와인까지 96,00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짜리 와인을 드린다? 42,000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와인? 프랑스 와인. 프랑스 와인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칠레 와인 이런 거 아닙니다. 프랑스 와인 드려요. 그러다가 그랑 리저브 숙성을 가장 많이 한 와인을 저희가 드립니다. 잘라주시고 네, 우리 잘라드리겠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우리만 먹기가 좀 미안해. 네, 제가 또 다 챙겨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립니다. 다 익었나요? 네, 조금 더 익혀야 되는데 이 상태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안동역 이 저녁 너 나. 정 부장님 어서 오세요. 주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부장님 감사합니다. 일성전 푸른 소름. 안동영님 저녁을 네. 아직 안 드셨군요. 안동영님 네. 너무 배고프겠다. 진짜 한 입 드실래요? 여기?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네. 맛있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계가 맛있어. 네, 비계가 진짜 쫀득쫀득하죠. 네. 이 고기가요. 이상하게 비계가 이게 네. 뭔지 모르지만 땡기는 맛이 있죠. 바삭 고기야. 바삭. 자, 이게 그래서 점점 비계만 골라 먹게 된다니까요. 그래.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계를 또 튀겨가지고 과자로 만들어서 드시기도 해요. 이걸요? 네. 오, 정말? 네. 비계를 대박. 이렇게 계속 끓이면요. 나중에 섬유질 비슷한 것만 남아가지고 그게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자로 드시기도 해요. 활용도가 정말 많죠. 돼지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둠으로 가져가시잖아요. 부위마다 맛이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아까 드셔보시니까 뒷다리 맛하고 삼겹 맛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네. 난 솔직히 뒷다리 제일 맛있다. 뒷다리 제일 맛있죠. 네, 뒷다리가 맛있어지는 비결이 바로 12개월 넘게 키웠기 때문이죠. 좋은 먹이 먹여서. 네, 이런 고기는 여러분들 마트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서만 어디? 행주산성. 행주산성. 경매장에서만. 구하실 수 있다. 백화점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장량님께서 꼬르륵꼬르륵. 죄송해요. 장량님, 한번 여기로 납치시죠. 네, 고기 정말 쫄깃쫄깃하다. 네. 비계가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 있네요. 먹을수록 신기해요. 네. 맛있네요. 저희 이 돼지를 키우시는 농장주님도요. 벌써 한 7년 정도를 다른 고기 안 드신 지 오래됐대요. 그런데 지금도 고기를 먹으면 너무 신기하시죠. 맛있다 진짜. 삼시세끼 이것만 먹는데도 안 질리고요. 너무 신기하시죠. 제가 정말 신기해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계속 손이 가는 거는 진짜 계속 손이 가요. 그렇죠. 맛있으니까 네. 계속 손이 가요. 네, 너무 많이 드셔서 제가 오늘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맛있네요. 네. 오늘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지금 3분 남았습니다. 3분 벌써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회원 여러분들 지금 후회하지 않은 선택. 행복을 즐기기 한 끼 식사보다 행복이다. 네. 행복을 즐길 수 있는 한 끼 식사. 오늘 슬립 키토 와인과 함께 네. 와인과 함께 드립니다. 네. 한 분
지금 바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네. 에너지 뿜뿜한 영양분 정말 풍부한 건강한 돼지고기 오늘 3분 안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람은 장량님 배고프시다는데 진짜 너무 혼자 드시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회원 여러분들.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요 사람은? 너무 행복하시죠? 에너지 뿜뿜 막 지금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아 진짜 저도 못 먹었는데 진짜 안 드셨어요? 먹어야 돼요. 저 말하느라 못 먹었어요. 너무 혼자 드시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느라 못 먹었단 말이죠. 저도 먹을 거예요 이제. 네, 이제 1분 남았어요. 먹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경매 이제 현재 경매 저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경매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자. 삼겹살만 소개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삼겹살은 여기 뒤에 좀 구워야 돼. 구워야 되는데 앞쪽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자, 뒤에 한번 구워볼게요. 조금 빨리 구워볼까요? 그림 안 사요. 고기만 사요? 아니, 근데 그림 안 산다고. 너무 혼자 많이 드시면 이따 그림 안 사신다잖아요. 네. 그만 드세요, 좀. 계속 들어간다고. 맛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의 이게 식욕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네. 계속. 그 좋은 에너지에는 사람이 자꾸 끌리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장량님. 장량님 너무 배고프신 거예요, 지금. 이제, 회원 여러분들 1분 남았습니다. 이거 삼겹살만 소개하고 바로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주문해주신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 고맙고요. 오늘 특별한 이벤트 와인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요. 자, 삼겹살만 한 번만, 맛만 보고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자, 이렇게 붉은 핏기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요? 와, 근데 와인 진짜 맛있다. 붉은 핏기가 약간 있으면 보통 절대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더 구워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완전 부드럽네.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저희 고기는 너무 바짝 익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핏기가 살짝 있는 핑크색일 때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자, 예. 마무리 시간이 왔어요. 아, 네, 너무 아쉽다. 아쉽네요. 네. 벌써 끝나다니. 자, 우리 혜원이 여러분께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한 시간 동안 많은 저희 고기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기를 이렇게 주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드셨는지, 맛있으셨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아니. 빨리 먹고 싶은데 다시 네.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빨리 먹고 싶다 하는데 네. 언제요? 주문 오늘 주문하면 다시 처음부터 네, 이제 손질 시켜야 네. 되거든요. 네네. 경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네, 처음부터 다시. 주문하는 과정까지 한 번만 네. 저는 잠시 후 또 하나. 드시고 자. 자, 이 상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업체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친환경 종이 보냉 박스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박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안에 이렇게 보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혹시나 여름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보냉 그 아이스팩이 녹을까봐 보냉팩에 다시 한번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보냉팩에 고기를 넣고요. 모듬 2kg. 그래서 앞다리와 뒷다리와 중간에 있는 삼겹목살 안에 등심과 특수부위가 조금씩 조금씩 어디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지에 왠지 여기 이거 너무 맛있다. 라고 하면 특수 부위가 조금씩 붙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냉팩에 제가 2kg 모듬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진공 포장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포장을 해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겹목살은 구이용, 그다음에 이렇게 뒷다리는 불고기용 이렇게 써 있고요. 앞다리는 수육용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스티커에 써 있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어디에 요리를 해 먹는 용이구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냉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넣어서 이것만 넣는 게 아니고 또 아이스팩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냉팩에다가 넣어서 박스에 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1일 배송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신선한 상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냉동으로 받는 고기만 받아보셨기 때문에 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냉장이기 때문에 냉동 상태에서 해동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냉장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살짝 녹더라도 차가운 기운만 잘 유지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1일 배송이니까 하루 만에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포장을 해서 보내면은 그 다음날 바로 도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전하게 집으로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네. 아시겠죠? 아, 오늘 이제 특별한 이벤트라서 한 잔 이거 마셔야 되겠다. 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드시네요. 아니, 오늘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원래 한 시간 한정 판매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방송을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회장님께서 계속 주문을 받는데요. 네. 아우, 멋지네요. 네, 계속 주문을 받는다 하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연락처와 이제 주문 나갈 거예요. 네, 우리 의원님에게는 꼭 주실 거죠, 와인. 아, 그럼요. 약속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촌 TV 현준산세 경매장 회원 여러분들이 주문하면은 와인은 무조건 간다.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진짜 맛있다.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수영 하백님.